본인은 올해 이동수가 있어요. 어떤 이동수요? 직장, 집 이동수가 있어요. 아.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나 저에치 있어요? 제가 네. 네, 그 이제 그 2년 동안 갔다 왔는데 네. 얼마 전에 제가 들어왔는데 이제 언니랑 이제 예전부터 이제 다른 사연을 들었다가 이제 그 유난한 언니하고 사이가 틀어졌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그 이번에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보상도 많이 나오고 이제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제 그 헤어질게 좀 가족들하고 안 좋게 헤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가 어딨냐고 이제 아빠한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되고 약간 아빠가 안 낸다고 했는데 이제 형제들은 그때 상처가 너무 크다고 아빠가 너 안 만나려 한다고 이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아빠가 저한테 이제 애착을 갖고 이제 뭐 저 돈도 주고 이러니까 극도로 이제 싫어했는데 이번에 아예 오니까 아빠 집도 이사를 했고 이제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보상 나온 이런 금액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금액들을 뭐 감추더라고요. 아무 진행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저는 이제 나한테 얼마만 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또 아니면 아까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그 연락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 엄마가 살아계실 때 중에서도 증여해준 아파트도 오빠가 있고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세금 부분도 제가 이제 건들면 그동안에 이제 그 안 냈던 부분들도 많고 하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그 불리한데 제가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네. 예, 시달에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돈은 지금 나와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지금 살아 계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제 변호사님 통해서 그러면 이 증여했던 엄마가 도와줬는데 증여했던 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너네들이 그동안에 세금 탈렸다 이런 분들을 내가 목돈을 걸겠다. 그리고 한정국의 아버지가 이제 내돌진에 계시니까 한정국 교님으로 산대로 진행해서 재산을 투자할 소송을 건다고 폭풍했어요. 네. 이걸 하게 되면 이달에 이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권은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네. 법적으로 언니가 건다라면 네. 그다지 이익은 없어요. 언니가 운도 그렇고 네. 언니 운유로 이렇게 따져도 그렇게 그다지 이익 그렇게 크게 이동 이익이 없어. 아, 그래요? 예. 법적으로 가도 그렇게 크게 이익은 없어요. 받을 운이 없나요? 올해는 그렇게 운이 없어요. 내년에는 괜찮아요. 내년에는 괜찮아. 올해는 그렇게 크게 이익은 없어요. 선생님, 지금 옛날에 보면. 네? 예전에 이렇게 보면. 네. 매번 사도 좋고 막 그러는데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맨날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 예전에 어떻게 보니까 마음 세금 잘 산다 그러는데 또 안 좋은 거예요 올해요? 올해를 넘기셔야 돼. 마음 세까지 안 좋아요. 올해까지는 안 좋아요.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근데 본인은 부모 형제 없어요. 그럼요. 저 예전에 이런 걸 봐서 들어가지고 네 아시죠? 그냥 딱 정리 하고 이제 그만큼 말씀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런 정도 상황은 제가 그 이제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이 그동안에 뭐 대선이 얘네들이 많으니까 있는 게 얘네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당연히 저한테 뒤로 못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예 근데 그렇게 네. 큰 이득은 없다는 뜻이에요. 조금 적을까 말까인데 그 네. 나름대로 본인네 형제분들이 네. 다른 쪽으로 머리를 다 써놨어. 그래서 본인의 집 이득 가는 게 그렇게 그다지 없단 뜻이에요. 선생님, 제가 6월 달에 네. 아버지가 지금 일단 뭐 2주기만 해서 20억 받았고 6월 달에 분양을 하면 나머지 한 80억을 받아 80억 100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분양할 때 그 보상금이 다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다 써버리면 저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다지 그 돈을 다 써버리지는 않는데 일단은 아버지를 만나서 설득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법적으로 해봐야 큰 이득은 없어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언니가 이제 그동안 이제 너 때문에 아빠가 상처를 받아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저희 변호사 통해서
소송 걸려면 저희 지적부원하고 가족관계 필요해서 갔더니 등본을 아버지 걸 혹시나 되나 싶어서 뛰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계신지는 난리 됐어요. 네. 제가 찾아가도 아빠한테 만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누군가는 언니인가 누군가는 언니인지 오빠인지 그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 조정을 하고 있어요.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만나기는 조금 힘드실 거야. 근데 좀 그거는 본인이 부딪히셔야 되겠죠? 중간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본인이 노력을 이제 만나려고 부딪히는 해보세요. 부딪히면 이제 한 번쯤은 만나실 거야. 근데 아버지가 조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그렇다니까요. 네, 언니가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언니 못하게 해요. 네, 조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기서 좀 그래서 힘들다는 뜻이에요. 혹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자기들은 지금 정말 뭐 다 진짜 예산을 받아서 다 그 10억짜리 쌍성동 아파트 사서 24억씩 이러는데 저는 예전부터 언니가 뭘 하는 걸 그런 나빠진다고 못해줘. 저는 엄마 그런 것들이요. 근데 본인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언니네도 신의 환란이라 신의 환란이고 결국 인간의 조화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니 이제 언니가 이제 많이 좌우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언니가요. 네. 그 언니를 이제 바람을 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뭐 방법 없을까요?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돈 받아가고 있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했지, 예전에. 근데, 그래도 뭐 내가 뭐, 자기들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왜 저렇게 저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라고? 난 안 맞아요. 언니가 엄청나게 싫어해, 본인을. 네. 엄청나게 싫어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겁들 하려고 어차피 말 싫어하는 거, 가족들은 그럴까. 전 오빠한테 예전에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가족이 없고 외로운 사주라고. 그래서 네. 이번에 그냥 그런 게 저한테 다 생각이 나서 그냥 겁들하고 내 목 찾아오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법을 좀 더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법은 해도 얼마든지 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고리부터 좀 조금 푸세요. 푸시고 나서 더 알아보고 산상이 더 알아보고 고를 푸시고 겨우서 네, 법적으로 해도 어떻게 그럴까요? 예? 어떻게 그럴까요?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법적으로 인간의 고리 풀고 이 고리를 좀 푸셔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언니하고도 가기 언니 이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반 그러니까 뭐 그? 그쵸. 아 바람이... 얼마나 들어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진짜. 아니면 제가 돈 내고 보러 가는데. 네. 제가 오늘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했냐, 제가 유튜브 보다가 사서 했다니까요, 그분한테. 그러신 것 같아. 근데 뭐 돈 네. 없는데 어떻게 풀어? 얼마나 들어요? 좀 들어가죠. 얼마나 혹시나 제가 뭐 벌어지는 돈이면 예전에 어떤 분이 자주 그러더라고요. 그때 천만 원을 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죠 저도. 근데 그때는 진짜 그 돈도 없었을 뿐더러 처음 갔는데 천만 원 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안 했는데 너무 그때 딱 그 또 연말에 또 그런 일이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가물이기 때문에 주동 신바람이 불기 때문에 더 신바람 분 데다가 이제 조상바람 분대다가 인간바람까지 부른 거거든요. 어떻게 하게 되면 싼 제가 해드린 건 650밖에 안 돼요. 그래요? 응.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예요? 네. 그러면 저한테 이거 연락처 좀 주실래요? 지금까지 본사에 한번 자금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거 내 핸드폰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제 거기서 용군에서 이렇게 치면 손녀보살 나올 거예요 저요. 무슨 보살이요? 손녀보살. 아 손녀보살이요? 네. 손녀보살 치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천안사. 아니, 용은 그분한테 연락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010? 그럼 적으세요. 아니, 010? 4899 3974요. 4899 3974? 예. 4899 3974.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이쪽으로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